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즘 뭐 증정하고 있는 플레이백이라는 거를 한번 오픈해 보려고 해요. 뭐 쿠팡, 옥션, 뭐 여쭤 11번가 뭐 이런 곳에서 10만 원 이상 구매하면 플레이백이라는 걸 하나씩 주는데, 초기에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리뷰 올려 주신 거 보니까 구성이 작년이나 뭐 재작년 뭐 럭키박스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뭐 폴리백이 막 10개씩 들어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 봤습니다. 아직은 멀었지만 여러분들 뭐 만 명 되면 할 이벤트 선물을 요거 받고 싶어서 핑계김에 몇 개 사봤고요. 그리고 제가 리뷰할 제품들도 몇 개 구매하면서 플레이백을 3개 받게 됐습니다. 짠! 이렇게 3개를 받았는데 저는 느낌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건 좀 무겁네? 이거는 너무 가볍다. 이거 아무래도 폴리백 10개씩 들어있고 뭐 티셔츠나 이런 게 들어있으면 좀 묵직할 텐데, 뭐 티셔츠라면 소리가 좀 적겠죠? 소리가 적은 것도 없고 무게도 가벼워요. 망한 것 같아요. 자, 얼른 가서 하나씩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 중에서 일단 맨 앞에 있는 거 얘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먼저 치우고, 제가 좀 오픈하기 편하게 일단 칼집을 여기다 CD 붙어 있는데 칼집을 내놨어요. 그래서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 죽겠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오픈해 보려고 제가 열어보진 않았거든요. 자, 이거 제일 가벼운 애부터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많다 그래도. 자, 일단 5개가 나왔네요. 5개가 나왔는데 5개면 막 10개 있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뭐 5개면은 하타 아닌가? 하타치 같아요. 하타치 같은데, 일단 뭐 프렌즈 하나 있고요. 프렌즈 봉다리 하나 있고, 이건 뭐죠? 크리에이터인가요? 뭐 어쨌든 간에 요거 봉다리 하나 있고, 요거는 아들 주면 되겠네요. 요것도 아주 조그만한 봉다리. 요거 5세용이니까 아들 주면 될 것 같고, 요거 아이언맨 요거는 마음에 드네요. 자, 그리고 요게 뭐냐, 요거는 뭐지? 브릭 퍼즐이라고 써있네요. 브릭 퍼즐이 이렇게 이거는 뭐 제품은 아니고 이렇게 뭐 구성을 해서 넣어준 것 같아요. 이거 첫 번째 봉지부터 제일 가벼운 거였으니까, 네, 다음 박스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박스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 무거운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가벼운 순서대로, 네,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박스 뭐가 나올지. 더 가벼운 것 같은데? 오호, 이거 네 개가 나왔는데, 우와, 이거 중복. 야, 어떻게 네 개가 하나같이 다 똑같이 막 중복이 될 수가 있죠? 와, 너무 슬퍼. 야, 이거 망했다. 이번에 완전 망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 세 번째 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박스입니다. 그나마 얘가 조금 무게가 있고, 소리가 좀, 이거 들리시죠? 소리가 조금 묵직해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만 없으면 뭐 저는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런 거 아들 친구들 선물로 이렇게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또 망한 것 같은데, 느낌이? 야, 이거 뭐야? 자, 여러분, 최악입니다. 최악. 이거 중복. 이것도 아까 처음 박스에서 나왔었죠? 브릭 퍼즐. 네, 요거까지 싹 다 중복인데 게다가 개수가 3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이번 생에는 럭키박스 또는 플레이백과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망했습니다. 야, 이 플레이백이 뭐 물론 좋은 거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들어있진 않았어요. 요거 때문에 일부러 구매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요거 때문에 일부러 구매했는데 제가 바보였네요. 그 대신에 뭐 꼭 사야 되시는 분들은 요거 이제 그 매장에서 행사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증정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 좋으면 뭐 폴리백 10개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비싼 폴리백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레고 티셔츠도 있고, 뭐 에코백이라고 그러나요? 옆으로 들고 다니는 백, 그것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챙겨서, 네, 여러분들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망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